자, 이번엔 도교입니다. 도교. 도교는 뭐냐면 여러분 신선이야. 안 죽어. 안 죽어. 나는 신선이거든. 나안 죽어. 안 죽는 것도 비극일 것 같아요. 그죠? 네. 모르겠다. 네, 어쨌건 네, 신선 사상 이런 것들 관련된 고구려는요 보여주는 근거 사신도. 고구려 그 벽화에 보시면요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신들을 상징하는 예, 그런 사신도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도교와 또 연결이 되고 있고요. 연개소문, 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던 연개소문이 또이 도교를 또 장려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쿠데타를 통해서 새로운 권력을 창출한 사람은 이제까지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끌어와가지고 자신의 힘을 좀 보여주려고 하거든. 기존의 것은 내게 아니잖아. 그들의 것이잖아. 근데 그들을 처벌했으니 그들이 주장했던 그들이 믿었던 그런 것들보다 내가 믿었던 것을 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불교도 불교지만 특히 도교를 굉장히 장려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백제의 문화유산 하면요. 금동대학로.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여. 사비에서 볼수 있습니다. 사비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 금동대학이 거기서 발견됐는데요. 정말. 정말 이 금동대학로가 있기 때문에 백제의 문화 강국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백제의 미가 뭐냐면 거미불루 화이불치예요. 뭐가 좀 있어 보이지? 거미불루 화이불치. 이게 뭐냐면 잘 들어봐. 이거 되게 멋있는 말이다. 거미불루.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이불치. 화려하지만 사치하지 않다. 딱내 스타일. 내가 살고 싶은 스타일.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하지 않다. 이게 이제 백제. 백제 출발에서 이 온조가 이 한강 지역에 이 백제 성을 이렇게 쌓으면서 지향했던 모토가 이거거든요. 거미불로 화이불치거든요. 이게 바로 백제 미술의 정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하지 않다. 너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게 바로 명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런 명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런 명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늘 여러분들을 볼때 검소하지만 누추해 보이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그 중도의 길, 그 중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정한 명품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백제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저는 금동대학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수무늬 벽돌. 네. 이 금동대학로를 잘 보시면 여기 신선들이 있고요. 이 산수무늬 벽돌도 역시 이게 그 욕실의 타일 같은 예, 그런 거예요. 이렇게 널찍널찍 붙이는 건데 여기도 보시면 예, 산신, 아니, 저 신선들이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신이에요, 신. 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 삼국의 도교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사진으로 딱 나와서 시험 때 나오면 진짜 진짜 많이 나오는 거거든. 요거는 시험에 진짜 진짜 많이 나오는 거거든. 요거는 세 가지는 요거는 꼭꼭꼭 기억하면서 도교임을 기억하고 읽기.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뚜덩뚜덩. 자, 이제 유학입니다. 유학. 자, 유학은 뭐 시험 때 거의 나오기는 아닐 거고요. 그냥 복습입니다. 자, 고구려 유학에서는 태학이 있더라. 누구야? 누구? 소수림왕. 그리고 지방에는 경당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무술도 가르치는 그러니까 고구려지. 유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술도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뭔가 뭐 문과와 체대, 인문대와 체대를 같이 갖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지방 교육의 경당이었다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역사서로는 유기와 신집이 있는데 이런 유기와 신집이 만들어진 어떤 그 내용을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뭐 백제에도 뭐저 서기가 있고 저저 저 신라에는 국사가 있잖아요. 서기 만들어진 근초공황 때고 국사 만들어진 진흥황 때거든요. 공통점이 뭐예요? 잘 나갈 때. 그러니까 역사서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잘 나갈 때. 예, 잘 나갈 때 뭔가 기록을 남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런 공통점들이 다 모두 잘 나가는 시기에 예, 만들었던 역사서들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신집이 만들어질 때도 당시 그 외세 침략, 중국의 어떤 침략들을 막아내는 어떤 그런 과정들, 예, 그런 과정들에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당당한 것이죠. 자신감 있는 것이죠. 그런 자신감을 표출해낸 그 역사서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특히 뭐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뭐 오경 박사,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사예요. 네, 경전, 유교 경전입니다. 유교 왕조는 깨고 있는 그런 박사들이 굉장히 많았다. 어, 그건 정말 유학이 발달했던 나라가 바로 백제구나. 아, 백제는 문화 강국이니까요. 신라는요, 임신석이석, 이건 뭐 임신년에 예, 기록한 도례예요. 도례당에서 기록한 거야. 친구들 아마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 왜 그 저기 뭐냐 그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올 때 친구들하고 뭐 이런 약속하지 않나요? 자, 우리 오늘 최태원 선생님 강의 10강씩 듣자. 이거 오늘 우리 약속이다. 뭐 이게 뭐 카톡이나 뭐 이런 보내지 않습니까? 뭐 가끔 그런 거 하자. 안 해? 해야지. 예, 어쨌건 그런 거 하잖아요. 그 기록이 옛날에는 어디 됐을까? 지금은 휴대폰이 되겠지만 그 기록이 옛날 도래다 했다고요. 그게 남아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문화유산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톡에 남겼던 그 기록들 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다 문화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임신년에 그 썼던 그 기록들이 남겨져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발해의 교육기관이 바로 주자가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고구려의 교육기관은 어디? 태학. 태학. 오케이. 통일신라의 교육기관은 어디? 국학. 국학. 오케이. 발해의 교육기관은 어디? 주자감. 주자감. 자, 좋아요. 자, 다시 고구려 어디? 태학. 태학. 통일신라 어디? 국학. 국학. 발해 어디? 주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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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육기관 지금 다 공부했습니다. 자, 통일신라 국학 또 나왔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거 알죠? 과거. 과거 시험. 이 과거 제가 고려 광종 때 처음 시행됩니다. 그런데 과거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독서 삼품과라는 거예요. 책을 읽고 시험을 봐서 예, 세 개의 품으로 나누어가지고 예, 관리를 등용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 독서 삼품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시행된 거냐면 이게 원성왕 때, 원성왕 때, 예, 원성왕 때 예, 신라 말기입니다. 신라 말기는 여러분은 어떤 시기라 중앙에서 진골교육권이 왕이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왕권은 추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지금 신하들한테 그 힘 빡빡 올라오고 있는 신하들 너희들 시험 봐 라고 이야기하면 시험 먹히겠어요? 안 먹힌다고요. 결국 예, 독수삼부과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원성왕은 예, 원성만 듣다가 결국은 끝났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설총 같은 인물 예, 바로 이게 원효의 아들이에요. 예, 원효의 아들. 어, 선생님. 원효는 스님 아니신가요? 네, 그만큼 이 원효가 파격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들 설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두품이겠죠? 아, 또 김대문, 글을 잘 쓰는 그 김대문 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육두품 찾지마. 네, 진짜 농구 같네요. 네. 이런 어떤 그 학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삼국의 문화, 하여튼 이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들 독특한 게 바로 이 천신신앙, 천손의식 이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왔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대 파트를 짠! 끝냈습니다. 고대 파트 끝냈고요. 자, 이제 다음은요. 중세 파트 들어갈 건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좀 빠르게 하나 더 들어. 하나 더 들어. 하나 더 듣고 하나만 더 듣고 네, 좀 이렇게 하나만 더 듣고 네, 또 하나만 더 듣고 이렇게 해서 빠르게 완강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강 꼭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딴 데 가면 안 돼. 알았지? 네. 내가 수험생 아닙니까? 수험생. 수험생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정도는 해야지. 자,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